남양주 안에서 많이 하고 있어. 왜 그때 그렇게 내성적이었니? 자식아. 골프 아침에 연습장을 가는데 스카프를 한 할머니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골프 연습하러 가면 자세가 엄청 멋있으신 분들을 뒤에서 보면 가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분이 자세가 정말 이러세요. 보통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데 채를 갑자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 그래서 아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뭐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다가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카리스마 있으셔가지고. 향수는 잘은 모르는데 그냥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한번 길 가다가 그 사동사거리에서 이수역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웬 여자분이 확 지나갔는데 그 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지 하다가 향수 코너 있잖아요, 면세점에. 근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맡아본 향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세요 해서 이제 그것만 써요. 바이레도라고. 바이레도 고스트 뭐 있어요? 네, 그거예요. 그 향수만 써요. 촬영할 때 꼭 포스트잇이랑 연필을 꼭 챙겨 다닙니다. 그날 아쉬웠던 거를 쓰는 경우가 많고, 신 순서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중간을 건너뛰는 신들을 찍을 때에는 제가 체크해 놓을 게 있어야 해서 대본이랑 포스트잇이랑 연필을 가지고 다닙니다. 달리 뜨는 강 20부를 촬영을 했고요. 원래 그렇죠, 이미 전에 끝났어야 하는 건데 조금 시간이 더 길어져서 계획했던 거를 한 달 늦춰서 하다 보니까 막 할 게 많더라고요. 뭐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고 강아지 산책도 많이 시키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를 남양주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르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또는 경찰 하게 해주세요.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는 없고요. 좋아하는 선배님이 있다면 이병헌 선배님이 연기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송강호 선배님 연기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 유아인형을 또 배우 동료로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올해 34살이니까 44살이네요. 그러면 계속 작품을 해가고 있겠죠. 그리고 10년 뒤면은 남양주시에서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을 또 알아가고 있을 거고, 제가 밥을 한 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머리가 핑핑 돌아요. 지금 소고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습니다. 네. 가장 흥미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 외에 다른 생각은 골프.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화장실을 바로 가고요.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은 그 집 테라스가 있는데 베란다 문을 닫고 그 블루투스 마이크로 음량을 엄청 작게 줄인 다음에 그 노래를 그냥 따라 불러요. 그날 그 제가 꽂힌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꼭 하나 따라 부르고 자요. 오늘 계속 차에서부터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있고, 그 요즘에 제 가장 18번이기 때문에 제목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한 소절만 하면 되죠. 잠시만. 아니 민망하네.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며.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들을 만났어요. 아파트 밑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어머니가 오시더니 심씨! 이래서 네? 그랬더니 전 처음 뵈니까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이거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어머니랑 사진 찍고 그랬죠. 그렇죠, 걱정이 있죠. 이제 저도
나이도 물론 아직 젊지만 26살 10월에 드라마라는 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벌써 34시고 더 작품을 하면서 연기를 잘해서 계속 뛰어져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아요. 보통 작품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더 사람들이랑 교류하려고 하고 그래야 제가 너무 깊게 안 빠져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 기억이라기보단 최근에 SNS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인데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한 게 그냥 그게 기억에 남아서 저 나이 또래 어떤 친구한테 영감을 줬다라는 거에가 되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답장을 하고 하니까 아마 그 친구는 이거 보면 기억할 거예요. 딱히 내가 특별하게 도와줄 건 없지만 정말 연기를 하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만큼은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앞만 보고 부딪히라고 계속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의 인생인 건데 제가 그런 말을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에 저는 되게 힘이 났었거든요. 학교, 대학교 생활을 좀 잘 해볼 걸이라는 생각.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데도 눈치 보여서 못 어울리고 남들 시선 때문에 누군가 못 친해지고 그랬던 어린 시기가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나보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그때 추억을 만들었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거를 어디선가 보게 되면 너무 부럽더라고. 왜 그때 그렇게 내성적이었니? 이 자식아. 한 14박 15일로 해서 7일은 부산에 있고 그 나머지 8일은 제주도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그 바닷가 쪽으로 맛있는 집들 엄청 많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다 먹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또 갈치조림이 엄청 맛있거든요. 갈치조림도 먹고 그 이번에 진짜 맛있는 집을 찾았어요. 제주도 가서 흑보노겹이라고 꼭 가보세요. 흑보노겹 신제주점. 부산에 갔다가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바다 보고 밤낚시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에스콰이어 댓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질문들이 다 너무 재밌는 질문들이어서 즐겁게 인터뷰를 한 것 같고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곧 또 좋은 연기를 하게 될 거니까요. 네, 기다려주시고 또 나오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콰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